두께 1.5cm, 길이 15cm, 우드스틱에 끈을 묶어줍니다. 끈은 남은 여유분의 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 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양쪽을 끈을 묶어주시고 벽에 걸거나 행거에 걸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 루프 90합이고요. 4mm짜리 반 접어가지고 우드스틱 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리가 생기면 그 안으로 남은 줄을 넣고 그대로 당겨줍니다. 끝까지 당겨주어서 우드스틱에 딱 걸리도록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레이스 매듭이라고 합니다. 10개의 줄을 우드스틱에다가 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매듭을 해보실 텐데요. 평매듭은 총 4줄이 필요하고요. 양쪽은 엮는 줄, 가운데는 기둥줄입니다. 왼쪽부터 사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주시고, 오른쪽 줄은 항상 위쪽에 올라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교차되는 부분, 밑에 부분에서 사자 모양 구멍으로 그대로 나와서 양쪽을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오른쪽을 사자 모양 꺾어주고, 왼쪽 줄을 위에 올려놓고, 교차되는 지점 밑으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줄을 빼냅니다. 양쪽 줄을 그대로 당겨서 평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이걸로 평매듭 한 세트라고 합니다. 그 옆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평매듭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왼쪽에 사자 모양,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사자 모양,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해서 평매듭 한 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매듭을 위에 단에 총 5개의 평매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이 다 되었으면 아랫단에서는 두 줄, 두 줄, 반씩만 가지고 나와서 가운데 부분에서 평매듭 한 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외에 평매듭을 한다고 해서 교차 평매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평매듭을 해주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에 끝에 있는 두 줄을 제외하고 평매듭이 사이사이에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평매듭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까지 평매듭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 그 아랫단 사이사이 부분에 평매듭 한 세트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네줄 남은 걸로 평매듭을 한 세트 해주셔가지고 옆쪽 부분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높이를 맞춰서 평매듭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원하는 부분까지 평매듭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길이까지 평매듭을 해주시고 평매듭의 개수를 줄여서 삼각 패턴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쪽 옆에 있는 줄을 두 줄씩 두 줄씩 재하고 나서 사이사이에 있는 평매듭을 하나씩 해주시면서 이렇게 세 개,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평매듭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랫단 부분도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원하는 모양으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만 풀어주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빗으로 빗던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밑에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